시험을 칠 때 컨디션과 나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리직은 제가 생각했을 땐 어느 시험보다도 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또 내년에는 다들 뭐 수석으로 합격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는 용기 내서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시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파악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셔서 하신다면 분명히 이번에는 꼭 되실 겁니다. 단기간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재시를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끈기 있게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니까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끝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보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이미 진짜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공부하면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공부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진짜 이런 저도 했으니까 저랑 똑같은 이제 엄마들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올해 46세 이제 계리직에 합격했는데 필기 합격 그 소개를 들어보면 50대도 합격했다, 40대도 합격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필기 합격자들 전체 다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50대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솔직히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뇌도 이렇게 퇴화가 돼서 노화가 되거든요. 기억력도 감퇴되는데 진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듯이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화이팅!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든 자기 자신을 믿고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